여러분, 여기가 평택이죠? 네! 평택은 대한민국 최대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죠? 네!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아마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일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모여 사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 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제1의 의무입니다. 바로 안보지요. 네. 외국의 침략, 재난과 재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 국가의 책무를 가장 잘 이행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한 번만 해주세요. 이재명!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살면 우리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업들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고 이게 바로 인류 공동체가 발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각각 개인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을 넘지 않도록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타인의 정당한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규칙이고 그게 바로 헌법이고 그게 바로 상식이고 그게 바로 도덕입니다. 바로 이렇게 국민들이 서로 합의한 규칙을 지키고 예측 가능하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이게 바로 국가가 하는 두 번째 일, 질서 유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두환이 말하는 그 가짜 정의 사회 말고 진짜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하게 공정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리고 민생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입니다. 그렇죠? 네. 경제를 잘 챙기는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젊은이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남녀가 나눠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 국가의 역할을, 이 정부의 역할을, 이 리더의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잘 살자고, 더 공정한 세상이 되자고, 더 안전한 세상이 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편을 갈라가지고 한쪽 편을 든다든지 또는 나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불안 속에, 위험 속에 빠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미중이 다시 격돌하는 상황을 돌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한 반도국가입니다. 그것도 그냥 반도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대륙 세력과 자본주의 서구 세력이 부딪히는 바로 그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서방편이냐 동방편이냐. 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반도 국가의 운명은 반도 국가 자체의 국력과 반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났습니다. 찢어 밝혀질 것이냐, 아니면 이 양자를 잘 활용해서 융성할 것이냐가 바로 리더에게 달려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선택을 강요하거나 북한을 자극을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험을 고조시켜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겠다는 집단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고 외부 세력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파괴되고 모두가 다 죽어나가고 난 다음에 이긴 전쟁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낼 사람, 평화가 곧 돈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유능한 후보, 그 유능한 후보가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보를 정략에 활용하는 정치 세력을 절대로 여러분이 용인하면 안 됩니다. 진파랍시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보를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지켜낼 사람들,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정치 세력, 정치인을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평택이 중요합니다. 안보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과는 안보를 더 강화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더 내실 있게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동맹으로, 포괄 동맹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회, 미국에 큰 신세를 진 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방된 나라 중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지원과 도움이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버리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중국과는 경제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것처럼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됩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양자는 존속해 왔습니다. 공존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작동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 양세력에게 팔을 잡혀가지고 양쪽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세계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포함한 종합국력 7위, 8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수동적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력이 부딪히는 그 중간의 반도 국가가 흥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는 강력한 국방력과 국력에 기초한 용기 있고 현명한 리더의 결단력이 바로 결정체입니다. 흥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이번 3월 9일에 결정납니다. 3월 9일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재명!